제 이름은 정수찬입니다. 저는 University of Montana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. 저는 오늘 한국 궁중 음식인 불고기 전골 요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필요한 재료는 목살, 당근 한 개, 양파 한 개, 파, 고추, 새송이버섯, 팽이버섯, 그리고 당면입니다. 양파 반 개와 나머지 야채들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해 둡니다. 고기를 아주 얇게 잘라줍니다. 잘라준 고기를 그릇에 옮겨 담은 후 다진 양파 반 개와 다진 마늘 두 숟가락, 송주 한 숟가락, 설탕 세 숟가락, 참기름 한 숟가락, 그리고 후추 약간 넣어 양념해 줍니다. 양념된 고기야 야채와 당면을 보기 좋게 냄비에 담아줍니다. 다시마 육수에 간장 두 숟가락,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설탕 한 숟가락, 참기름 약간을 넣어 육수를 만들어준 후 냄비에 고기가 잠길 정도로만 부어줍니다. 불을 켜고 강한 불에 5분 동안 끓여줍니다. 한번 하긴 후 휘저어줍니다. 그리고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. 그러면 완성입니다.